한편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 동반한 빗물에 생석회는 물론 약품까지 다 씻겨 내려가서 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25가구의 양돈 농가가 밀집한 나주시 노원면의 한 마을.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마을 입구에 생석회가 다시 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멸에는 효과가 높지만 빗물에는 취약해 지난 태풍에 모두 쓸려갔기 때문입니다. 소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비가 태풍이 와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마을 안에서는 방역 차량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축사 지붕이나 비탈진 사면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필증을 갖춘 차량만 통과시키기 위해 마을 입구에는 감시 초소까지 설치됐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한 마을이어서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소독 필증을 받을 수 있는 거점 소독 시설에는 쉴 새 없이 차량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농가나 공판장 등 이동 장소에 맞춰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오면서 소독하고 또 푸고 또 와갖고 또 소독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힘들죠. 거점 소독 시설 22곳이 운영되고 있는 전남 지역에서 오늘 하루 동원된 방역 차량만 165대, 또 600여 명의 방역 요원이 투입돼 농가 주변을 소독했고 생석회 116톤과 소독약 12톤이 양돈 농가에 추가로 배포됐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소독약 생석회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그 약품을 인해서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고요. 태풍 타파가 소독약을 휩쓸고 지나간 농촌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의 사투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